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5.18 자유공원 안에 건립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5.18 사적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5월 단체들이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역사공원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상황이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맞은편에 5.18 자유공원과 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그 부지가 자유공원 쪽으로 낙점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서 기존 건립 대상지였던 컨벤션센터 1주차장 대신 자유공원 잔디광장과 교육관 일부 부지로 급선회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대상지보다 접근성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컨벤션의 기능을 또 다하고 국제의 복합지구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부지에서 지금 5.18 단체 협의하면서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로 확정될 경우 5.18 자유공원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5.18 자유공원과 교육관 부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컨벤션센터 전시장 건립으로 불가피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은 사적지 훼손을 우려해서 자유공원 부지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5.18 자유관과 체험시설 등을 대폭 보완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뭐 동지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5.18 회원들 가운데는 이 같은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는, 역사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에서 제2전시장 건립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최종 대상지 선정 절차는 충분한 협의와 함께 5.18 단체 시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